제주도에 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길어서 한시간 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라리오에서 만든 갤러리? 편집샵 이런 게 모여져 있는 곳인데, 여기 D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구경 좀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요. 드디어 제가 오고 싶었던 리릭스 카페에 왔어요.
책방이라고 있더라고요. 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카페인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냥 보이길래 들어온 카페거든요. 근데 여기 정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그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도 너무 예뻐요. 안에 이렇게 해먹도 있고 지금 진짜 폭염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거 그네 진짜 신나게 탈 수 있는데 이거 부서질 것 같아요. 내가 타면 부서지겠지? 타고 싶다 근데. You came out of nowhere. Come my eye by surprise and I think that you've been heaven sent. You're wearing so damn fine. I keep on swearing you're the only one for me. Fell in love unexpectedly. We ain't gotta rush.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see you, baby, it's so hard to speak. Girl, this ain't no accident. Yeah, I swear we're meant to be. 생각보다 식당에서 전화가 일찍 와가지고 40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 전복 들어간 투파스타? 그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뛰는다. 네, 이거 투파스타 주세요. 네. 강아지 뭐 장례식장이 이렇게 있다. 체크인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숙소로 올라가고 있어요. 짐만 두고선 빨리 가서 칵테일 무제한 맥주를 마시러 가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짠. 일단 짐 정리는 이따가 하고선 이렇게 방은 진짜 딱 1인실이에요. 가방 그냥 에코백 메고 여기 앞에 펍이 있거든요. 거기서 술을 마실 거예요. 아직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 딱 술 마시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마시러 가겠습니다. 지금 플리마켓도 하고 있나봐요.
싶어? 흔드는 거에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흔드시면 되고. 하시고 요것만 안 빠지게 이렇게 잘 막아주시면 돼요. 네, 캡을 열고 음료를 따라 주시면 돼요. 네, 되셨어요. 지금 빨리 화장을 하고 고기 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뭐 해보면 물이 바뀌니까 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세팅 스프레이. 제가 턱이 콧대를 완전 오렌지 빛을 잘 받아가. 근데 또 블러셔가 끝부분만 불편하네. 슬림 벨벳 립 컬러 이거를 발라줄게요. 밥 먹으면 너무 잘 지워져가지고 그게 살짝 아쉬워요. 짠!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이걸로 그냥 찍고선 다니려고요. 분홍 색깔 스투시 티셔츠 입고 밑에는 이런 그냥 연청 청바지 얇은 걸 입어줬어요. 긴 바지. 이렇게 그냥 전 여행할 때 편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서 보통 막 제주도 오면 되게 막 샤랄라한 하얀색 원피스 입어야 될 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너무 여행 왔다고 이렇게 막 샤랄라한 거 입는 게 조금. 그래서 그냥 평소 입는 대로, 평소보다 더 편하게 입는 것 같아요, 여행 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요런 요 바지 제가 또 좋아하는 바지인데 요렇게 입고 그리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더 오픈에서 산 요 버킷햇 모자 요 끈 달린 것도 되게 예쁘고 요것도 오늘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요 가방에 이렇게 하나 챙겨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입은 거 아닌가 싶어서 요 가방만큼은 조금 휴가 분위기 내려고 로에베 작년에 산 요 라탄백 요걸로 들고 나갈 거예요. 신발은 제가 또 편한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포스 더러워졌네. 우포스 쪼리 요거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제 한짝 잃어버리면 저는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죠. 이게 또 키높이가 되고 뚜벅이들한테 최고의 쪼리거든요. 엄청 편한 쪼리여서 웬만한 운동화보다 이게 더 편해요. 머리는 조금 더 마른 다음에 밖에서 묶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바지 왜 이렇게 크게 덥지? 편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OOTD. 여기 뭐지? 나와서 버스 타러 한 15분 걸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완전 도로인데 지금 갓길을 혼자 걷고 있거든요. 지금 걸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주도 뚜벅이는 처음이어가지고 아 빨리 면허를 따든지 해야지. 너무 더워요 지금. 정류장에 무사히 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아 너무 더워.
내려서 제가 가고 싶었던 라바 책방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인스타도 팔로잉 해놓고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 책을 사고 백해라는 카페에 가서 책 좀 읽으려고요. 근데 거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라바북스입니다. 외관부터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크다.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편집샵? 리빙 편집샵 같은 거래요. 그래서 친구가 한번 여기 가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화장 좀 고치고 지금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나 너무 웃기다. 뭐야, 진짜 아무도 없어. 오늘의 OOTD는 그냥 이런 나시 입고선 여름 니트 이렇게 쪼매고 밑에 카코 스커트 입었어요. 카고 스커트. 지금 짬뽕으로 해장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플레이스 캠프는 플리마켓도 하고 너무 평화롭네요. 다음 정류장은 울산역입니다. The stop is on the Elm Elementary School. 올레산 코스로 버스 내려서 가고 있어요. 왠지 여기 짬뽕 써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와, 진짜 토할 것 같아서 빨리 짬뽕 국물을 먹어야겠어요. 여기 이렇게 카페 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관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도 되게 예쁘고 괜찮네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탈리아 있을 법한 그런 지중해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Saturday morning blues. Saturday morning blues. I'm thinking about last night. Too many regrets, too many cigarettes. Saturday. 머리를 대충 따랐어요. 진짜 편한 반바지 입고선 혼자 저기 세화해변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 제주도 왔으니까 해변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변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 소개를 못했는데 방 소개는 정말 할 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딱 혼자 잠만 딱 깨끗하게 자고 가기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울이랑 세면대 딱 현관 들어오면 이렇게 침대 되게 푹신푹신하고 침대랑 이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만 딱 잘 자고 갈 수 있는 혼자 그런 곳이고 이렇게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게 돼 있어요. 진짜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가 혼자 오기에는 정말 혼자 힐링하러 오기엔 최고인 것 같은데 놀 곳이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동쪽엔 정말 놀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이렇게 돗자리도 그냥 무료로 빌려준단 말이에요. 프론트에서 돗자리 빌린 거 가지고 해변 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도 너무 예쁘다. 구름도 예쁘고 이리로 쭉 가면 해변이 나오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혼자 해변 가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래도 혼자 뭔가 물에 몸이라도 담그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있다가 튜브를 빌려야겠어요. 마지막 밤에 성산 스튜디오에 놀러 왔어요. 진짜 좋다, 여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환상의 나라에 온 느낌이네요. 여기 진짜 사진 찍으러 오는 데네. 아니, 우리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와야 돼? 여기도 거울이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인데 아까 젖은 옷들 세탁하고 있어요. 지금 건조기에 건조 돌리고 있고.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게 24시간 이렇게 게임기도 있고 세탁할 수 있는 런드리 공간도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세탁 기다리면서 코인 노래방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힙한 공간으로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딱 38분 남아서 그냥 숙소에 있다가 한 35분 뒤에 다시 와야겠어요. 재밌는 공간이 많습니다. 저기 막 잔디밭에 저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뭔가 영상도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나가는 건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옷은 제 옷을 진짜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입었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선 나가려고 해요. 뭔가 시간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한 조만간 여기 말고 저는 중문 쪽으로 한 번 더 올 생각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되게 조용하네요. 잘 놀다 갑니다.